애니멀을 찾아라! 그러고 보니 생각났는데 블랙미러의 최고 간부란 자를 봤어. 어? 최고 간부? 뭐야? 블랙미러의 최고 간부라고? 네, 아빠. 이름이 젤로시아라고 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먼저 흩어진 전보 메카니멀부터 찾으러 가야겠다. 자나, 너와 네 아버지는 이 세계 사람들이 아니야. 더 이상 우리 일에 끌어들일 순 없다. 알다시피 메카니멀을 개발한 건 바로 나일세. 그 책임은 나한테 있어. 하지만 미스터 킹, 모든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네. 아빠, 일단 각자 흩어져서 전보 메카니멀부터 찾는 거야. 블랙미러한테 선수를 빼앗기면 절대 안 돼. 내가 겁난 아버지. 난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전보 메카니멀 엑스님이시다. 변명 그만해.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녀석더러 길을 잃었다고 하거든. 그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러네. 너희는 대체 누구야? 도깨비단 1호 고담타비. 도깨비단 2호 절장타나. 우리 둘은 전보 메카니멀 수색대 도깨비단. 잘 들어 엑스. 널 테이밍하게 해줘. 해줘. 테이밍? 케케케. 어디 잡아보시지. 수정에 비친 내 그림자를 잡으려 하다니. 야골라, 놓칠 것 같아. 거기 서셔. 찾았다. 더 이상은 도망칠 수 없어. 우리 친구가 되어줘 엑스. 친구 같을 리가 있겠냐. 한심하긴 캐캐캐. 뭐가 어째? 덕분에 재밌는 구경을 했군. 반다인. 설마 너 반다인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야? 요, 정답.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캐캐캐. 하지만 참 어리석어. 날 처음 봤을 때 그냥 테이밍했으면 다 끝났을 텐데. 캐캐. 이해할 수가 없군.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어. 우린 이제 블랙미러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저 메카니멀이 필요한 게 아니야. 소중한 친구를 원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배틀을 해서 이긴 쪽이 엑스를 테이밍하는 게 어떠냐. 재밌네. 좋아, 받아들이겠어. 셋업 메카드. 어림없다. 날카로운 발톱이여. 킹스크랩. 너희도 예전처럼 내 명령에 따른다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 그래, 얼마 전까지는 이유도 모르고 네 말을 따랐지.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알아. 너흰 잘못하고 있어. 잘못하고 있어. 파이널 어빌리티 어둠의 비미어 블랙빔. 내가 스파이더 그리폰에게 어둠의 힘을 주어라. 메가 스파이더. 당신! 강씨가 강씨를 가져가겠다. 역시 최고라니까. 친구라고? 어리석긴. 그런 게 무슨 도움이 되지? 어차피 이 세계는 블랙미러의 것이 되어 어둠으로 물들 것이다. 강씨. 내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타나토스, 네 탓이 아니야. 정말 미안해, 전!